일로와 따라와. 아 여기 모래시계가 여기, 오 여기 모래시계가 있네. 금, 빨, 초, 빠. 어 그러네. 금, 초, 빨. 어 금, 초, 빨 이렇게 돼 있네요. 모래시계 보면은 이렇게 어 금, 초, 빨이 있고요. 금, 초, 빨. 발광 좀... 아니 저기 레드스톤 저거 조명 빼고 다 레버를 당기는 게 어 그게 정답인 것 같다. 레버 당기면은 모래 내려오는 거 아니야? 금, 초, 빨, 초. 금초빨 어 맞아 맞아. 야 레버 안 당겼지? 응. 이게 맞네. 좋아 여기로 당기고 저기 발광석만 발광석만 빼고 당기는 거 맞나 봐. 어 봐봐 열린다 저기만 열 하면 돼. 열렸다. 어? 안 열렸는데? 야 흑님 깜보야 깜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안 파란색은 없지 않았어? 아 파란색 있었어. 야 깜보야 모래시계 야 돌려놔 레버. 아아아 들어봐 들어봐 레버 돌려놔. 아 알 것 같아! 열렸어 오빠. 야 이거 그거네 모래시계 보면은 열렸대요. 열렸어 오빠 열렸다고. 아 여러분들 잠시만요. 열린 게 지금 우리가 마켓에서 열린 건데 아 저 정답을 알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쪽 모래시계 금광석 모래시계는 위쪽에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아 이게 청록색 모래시계고 이게 빨간색 모래시계예요. 빨간색은 위에다가 모래를 위치하고 아 이 청록색은 아래에다가 위치를 하고 아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였네. 방인님 빨리 오세요. 나 내가 파란색깔 그 다시 올리니까 열렸지. 응. 그렇지. 나 아까 누나 말 듣고 딱 올렸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네요. 그러니까 여기 모래시계가 그 레버를 당기면 모래가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랑 이렇게 맞추는 게 맞네요. 아씨 방송실에 모기가 있어. 화장실 가? 아니지? 아니 뭐 모기 때문에 나 물릴 뻔했어. 아씨 아야 할 뻔했어. 아우 소름 돋는다 형이 그거라. 어, 방금 뭐야? 나 잘못 들은 거 아니지? 나도 잘못 들었어. 이게 왜 아야 어 이상한 분 있다. 얘들아 좀비가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 오 모래시계 안으로 들어간다. 오 야 미로야 오 철판이 오 귀신 있네 여기. 아 깜짝이야. 근데 그럼 뭐 흑발 그 금광석 있지. 응. 이 형님 지 야 여기 막혔어. 야 상자 야 금광석 다 찾아. 어 막힌 길이 은근히 많으니까 금광석 찾아. 금광석 다 찾아라 얘들아. 일단 길은 여긴데 야 나한테 오지 말고 여기 길이니까 뒤에 금광석 찾으라고. 다 들어가가지고 다 먹고 나한테 오면 돼. 다 찾았고요. 길이 어디야? 자 일로 내려가면 될 것 같아요. 야 예린이 안 데려오냐? 야 데리고 갈까? 어허 이 남자 새끼들 이거 무능하네. 알아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우리 철판이 탈구리 인성 봐. 쟤네들이 저러니까 여자친구가 없는 거야. 이곳이 공장의 기관실인가? 조심해서 바닥으로 내려가자. 내려가지 마 지금. 형 드로퍼하자 드로퍼 여기 드로퍼야. 야 금광석 3개 있다. 뭐야 네. 드로퍼야? 어, 나 한 개. 야 조심해서 내려가는 거네. 야 이런데 뒤에 상자 있을 수 있으니까 잘 봐. 어 여기 떨어지면 안 돼. 저기 반대 방향은 아닌 것 같아. 어 여기 세이브 포인트 있다 여기. 우리 깜보 있는 곳으로 가자. 어 형 대박. 왜? 여기 안에 활 개 많아. 오. 저 활 이거 어 4명밖에 안 되네요. 자 낡아버린 책 7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기관실까지 온 것 같군. 하지만 공장장인 뻐꾸기가 자신에게 오는 길을 전부 끊어놓았다네. 그러나 뻐꾸기가 관과하고 있는 것이 있지. 바로 모래시계의 모래듯 언제라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이야. 그리고 뻐꾸기에게 다다랐다면 뻐꾸기의 시간을 알아내게. 왜냐하면 뻐꾸기는 자신의 시간이 입력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죽지 않기 때문이지. 뻐꾸기의 시계를 볼 수 있다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거야. 어서 빨리 이 일은 장본인인 뻐꾸기를 처치해야 되네. 일단 뻐꾸기를 처치하는 게 목적이고 힌트가 이건 것 같아. 모래시계의 모래는 언제라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힌트인 것 같아. 갑시다 방인님. 뚝. 그 모래시계의 모래는 언제든지 떨어질 수 모래시계 있다. 모래시계 안에 모래가 차 있어. 어? 그래? 아 활로 맞춰가지고 모래를 떨어뜨리는 게 맞나봐. 기다려봐. 이쁘고 이게 다리야? 아 나 세이브 안했다. 아 얘들아 잠깐 세이브 좀 할게.
아, 세이브를 안 했네요. 야, 이 맵 재밌다. 아, 근데 이거 그 화살 활로 뭐 하는 건데? 활로 그 쏴가지고 뭘 맞추면은 모래가 떨어지겠지, 바보야. 맞춤하는 게 있어, 근데? 저 중간에 있잖아. 튀어나온 거 있잖아, 임마. 저 모래 버튼이 있잖아. 야, 버튼이 활로 되냐? 활로 되지. 내가 맞춰볼게. 화살을 맞춰야 돼. 우리 깜보 선수 갑니다. 아, 탈락입니다. 아, 나와. 돌아가면서. 철판 선수, 과연 버튼을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차력 주몽. 근데 버튼이 어디 있는겨? 앞에 있잖아, 모래 앞에. 저기 가운데. 저기 있는겨. 어디? 저기 앞에 있는겨, 앞에. 아, 모래처럼. 저기요? 어, 죄송합니다. 야, 나와. 한 번 쓰면 끝이야, 나. 돌아가면서 다음 예린 선수. 깜보 그곳에다 맞은 거 아니야? 어, 깜짝이야. 아니. 얘들아, 욕심 부리지 말고 좀 내가 말한 대로 하자. 다 탈구리 한번 쏴봐. 없어요. 아, 예린 선수. 없어요. 활을, 뭐야, 활 누가 하나 더 가져왔어. 어, 제가 한 개 챙겨놨는데. 아, 두 개 가져가지 말랬지. 아니, 제가 한 개 챙겨놨어요. 아, 저기 형님 있어? 쏴봐요. 저부터 한번 쏘도록 할게요. 아, 그것도 하나 못 맞추냐 얘들아. 극혐이다 그냥. 와, 파기가 기가 와, 모래 떨어진다. 와, 거의 한조. 야, 거의 한조입니다. 거의 최소 주몽. 아니에요. 오, 놀래라. 완전 잘 쏘죠.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죠? 어디니? 아, 사르셨네. 자, 두 번째 모래는 어디 있죠? 열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헛. 아, 오늘 민호 없어요. 여기 위에 두 번째 모래 있네요. 아, 두 번째 모래 있네요. 쏘세요. 저부터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거는 솔직히 이거 내가 쏴야 되는 부분이다. 아, 절대 안 돼. 오! 아, 우리 깜보 선수 활약 하나 했습니다. 오, 기가 막히는데요. 껌이죠 뭐. 센스가 없네. 뭘 센스가 없어요. 아, 하야 한줄 궁대서 말하면서 쏴야지. 어, 나 그럴려 했는데. 뻐꾸기의 시간을 정확히 입력해야 뻐꾸기를 처치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뻐꾸기 제 힌트를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아이템 두 개가 있거든 얘들아. 책이 두 개를 받았는데. 읽어보세요. 뻐꾸기의 메모리 얼북. 결국 이곳까지 왔구나. 너는 지금 크나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다. 왜 시간이 멈춰버린 것인지 알고 있나? 바로 누군가가 시간을 전부 훔쳐 자신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지. 그래, 이제 이해가 가라? 이 시간대에서 혼자 움직일 수 있는 바로 네가 시간을 훔친 장본인이다. 뻐꾸기가. 네 자신은 평범하게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겠지. 어마어마한 시간을 몸이 못 버텨 일부 기억이 소실되었을 테니 말이야. 지금이라도 늦은 건 아니다, 인간! 내 왼편의 계단에 올라가 시간의 모래시계를 작동시킨다면 네가 한 짓을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다. 어서 가라. 너한테는 충분한 시간이 있지 않나? 내려갑시다. 자, 기다려봐. 그리고 선택지가 존재하네요. 야, 기다려봐. 아이들 기다려봐. 돌아간다. 선택지 이거부터 읽었어야 됐네. 집으로 간다. 자, 선택지 첫 번째. 뻐꾸기의 말을 믿고 시간의 모래시계를 작동시킨다. 왼편으로 올라가 시간의 모래시계에 달릴 버튼을 누르세요. 두 번째, 뻐꾸기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뻐꾸기가 시간을 멈춘 장본인이다. 뻐꾸기의 시간을 정확히 입력하세요. 고민되네. 제가 보기엔 뻐꾸기가 나쁜 놈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뻐꾸기 착해요. 여기 독수리 있네요. 갑시다. 야, 뻐꾸기의 말을 믿고 절로 갈까? 아니면 뻐꾸기의 말을 무시할까? 저는 사람을 못 믿습니다. 무시하고 사람이 아니야, 새야. 아, 저 새 말 못 믿습니다. 저 사람을 믿는데. 뭐야? 방금 누가 죽었는데? 이거 왜 죽은 거야? 진짜 대단하다, 진짜. 죄송합니다. 책 다 사라졌습니다. 야, 책 다 사라졌고요. 아, 그거 없어져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다 외웠잖아요. 예, 여기로 갑시다, 저는. 여기로 가겠습니다. 아, 먼저 가지 말고, 자, 우리 이쪽에 시간의 모래시계가 있다. 야, 선택지를 있다. 어디로 할 건지 회의를 하자고. 여기로 가자고요. 난 못 믿어. 아, 난 뻐꾸기 못 믿는데 나도? 형, 뻐꾸기가 너무 잘생겼어. 그니까 나는 뻐꾸기한테 갈래. 아니. 야, 뻐꾸기 믿지 말고 이거 한번 풀어보고 안 풀리면 가는 게 어때? 뻐꾸기를 못 믿으면 어디로 가야 돼? 뻐꾸기를 지금 선택지가 두 개야. 뻐꾸기가 왼쪽 계단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현혹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뻐꾸기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우리가 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생각해. 우리가 뻐꾸기를 처치하자. 근데 이거 시간을 풀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지? 일단 올라가 보죠. 야, 이걸 풀어야 돼. 일단은 올라가서 한번 봐야 되겠다. 야, 이게 어떻게 푸는 거지? 야, 근데 이거 단서가 없네. 진짜? 너 여기서 어떻게 나갔어? 윗줄 아랫줄. 그거 지금부터 제 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어디 계세요?
야 근데 이거 어떻게 푸는 거지? 여기 그 이제 그쪽으로 가면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예. 너 여기서 나왔잖아. 예? 아니야 잠시만요. 제 마중 갈게요. 야 글로 가지 말라니까 저기 봐라. 아 나도 저기로 가서 못 가 이제. 네 다시 글로 가. 여러분 이걸 어떻게 푸는? 오야 불이 들어와 있네. 잠시만요. 제가 한번 추리를 해볼게요. 아 보자. 일단 불이 들어오는 구간이 세 군데인데 하나는 5시고요 하나는 8시 하나는 1시입니다 그러면은 5시, 1시, 8시 아니야? 쉽네. 5시, 1시, 8시 맞네. 응, 그걸로 풀자. 어? 어 저기요? 뭐가 뭐 연결됐어. 뭐가 뭐야 이거. 야 뭐야? 그럴 줄 알았어. 야 뭐 한 거야? 야 뭔데? 이미 했어요. 이거 누가 한 건데? 그쪽에 했다고요? 형이 한 거잖아. 아 그러면 잘 이게 진행 아니야? 이게 맞는 거 같은데? 어 왜 문 열렸네? 어 계단 생겼네. 아 내가 잘못한 줄 알았네. 내가 서버 잘못 건드린 줄? 야 근데 아. 거기 어떻게 올라갔어 얘들아? 아 이 뻐꾸기가 죽은 거구나. 어 이거 내가 잘못한 줄 알았는데 내가 진행 방해한 줄 알았어. 아 놀랬네. BJ님 아 PD님 진행 방해 그만하세요. 야 내가 먼저 갈게. 나와 나오라고. 야 예린이 어딨어요? 예린이 기다려 철판이라. 어 좋아. 야 우리 말 좀 들으시지 마. 제발 좀 잘 들으세요. 말 좀 들어줘. 시끄러워. 어 쓰레기 됐어. 쓰레기 아니야 진짜. 너 마찬가지야. 아 진짜 개 빡빡 있어. 죽이면 되지 말해. 어차피 쓰레기 친구들한테 쓰레기 아니. 아 진짜 본인 딸난다. 본인 옷 갈았어. 그니까 이거 내 머리 다 쳐버리지 말고 뽑아야겠다. 저기서 눈 찡그러지고 지금. 너 마찬가지야! 빨리 와! 빨리 올라와! 어? 아니구나. 어 길 열렸잖아 길. 가운데. 오케이. 지금 이제 뻐꾸기가 죽는 거야. 자 나머지 갈게. 갑니다. 이야. 와! 가위로 불 켜줘! 대박! 야 불 켜진 거 봐! 와 뒤지나 봐! 아! 아! 제 머리 위에! 뭐야 이거! 야! 저기요. 아 기다려봐. 모든 일을 끝내고 집에 들어왔다. 어 뭐야? 뭐야? 물이 멈춰 있군. 완벽해. 어 뭐야? 물이 멈춰 있는데? 그럼 아직 뻐꾸기는 죽고 내 기억을 되찾았어. 이제 알겠군. 뻐꾸기가 죽자 공장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다는 듯이 사라졌다. 그리고 이 멈춘 시간대에서 날 막을 수 있는 자는 이제 아무도 없다. 배드 엔딩. 어 배드 엔딩이야? 아 아까 내가 갔던 게 뻐꾸기를 믿는 게 맞았나 봐. 아 잠깐. 그 일단 읽어볼게요. 뻐꾸기가 죽자 공장은 원래 존재하지 않은 듯이 사라졌고요. 어 가동은 중지됐다. 아 뻐꾸기가 그건가봐요. 시간 시간을 신. 돌아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친구인가봐. 신이네 신. 아까 흑보 아동이 맞았네. 그거 해피. 네, 죄송한데 깜보라고 말해주세요. 네 깜보가 맞았네요. 여기 배드엔딩이네. 자 볼게요. 아 그러면 뻐꾸기 말 들었어요? 있어? 응, 뻐꾸기 말이 진짜야. 자, 해피엔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뻐꾸기는 착한 놈이었네. 시간이 정상적으로 흘러갑니다. 1회를 타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 그 뻐꾸기 죽여서 안 됐구나. 와, 이거 뻐꾸기 나 믿었다 했어. 야, 이거 진짜 맨 처음에 괜찮다, 그치? 어, 그... 괜찮네. 야, 하나 더 하자. 야, 아, 그래, 싫어. 아, 시간 짧은 거 하나 더 하는 거죠? 응, 싫어. 어떻게 우리 예린이 어떻게 하자? 모든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왔다. 물이 제대로 흐르고 있어. 공장을 가동시킨 거야. 아 물이 흐르고 있네요. 히든엔딩도 있다고? 이제야 모든 게 기억이나. 이 집에 정말로 오랜만에 오는 것 같네. 누가 엔딩이 세 개고 두 개 뭐야? 내가 한번 봐야겠다. 검색해봐. 어 내가 검색할게. 뻐꾸기의 시계. 이 제목이 뭐야? 책 한 권이 책상 위에 올려져 있다. 시간의 공장이야 누나. 뻐꾸기의 메모리 열고 공장을 재가동시키는 길을 선택했군. 한때는 잘못된 길을 들어섰지만 마지막이서라도 옳은 길을 선택했으니 너는 사람들의 시간을 되찾아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 공장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을 때는 언제나 공장에 올 수 있을 거야. 그럼 공장을 오래 비워선 안 되니 이만 줄이겠네 뻐꾸. 그렇구만. 뻐꾸기 개착해. 최소 미네르바의 부엉이.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공장을 재가동시켰고 사람들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시간을 지켜낸 당신은 시간의 수호자입니다. 해피엔딩 시간의 수호자. 제작 바위골렘님 플레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플레이 점수 계산, 모은 금 원석 개수에 따라 보상이 달라집니다. 뒤에 보이는 상자에서 자신의 점수에 맞는 보상을 획득하세요. 여러분들 그 몇 개 있나 봐주세요. 저거 TP해주세요. 엔더 상자가 돼요. 네네.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 원석 개수 40개 이하, 랭크 느려진 시간 40에서 55개, 빨라진 시간 60개 이상, 빠른 시간. 방인 님한테 그 TP 좀 해주세요. 자, 금광석 40개, 40개에서 50개, 55개, 60개. 자, 한번 볼까요? 야, 금광석 내가 TP 해줄 테니까 이거 상자는 열지 마. 내 금광석도 줘야지 형한테. 오빠 히든엔딩 있는데. 어, 있어? 어. 야, 우리 그것도 해보자, 찾아보자. 기다려봐. 형 TP 좀 해줘. 난 나 줘봐. 우리 몇 개 모았나 보자 한번. 줘봐. 다 줘? 컨트롤 Q. 어. 난 24개. 어, 우리 60개야. 야, 우리 60개 이상. 야, 완벽한데? 뭐야? 음반. 이게 뭔 뜻이야?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이거? 뭐 어쩌라고 이거? 아, 금은 동 뭐 이런 식인가? 아, 이거 그냥 보상. 이거 우리가 먹으면 돼. 우리가 이거. 이거 왜 먹어? 이게 보상이래. 그러니까 이거 먹어서 뭐해? 몰라 나도. 내가 다 가져 다 가져갈 거야. 아, 시간을 나타낸 거야. 아, 그렇구만. 그냥 완벽한 시간. 아, 해시계 빨라진 시간. 아, 아, 느려지는 시간. 아,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구나. 자, 우리 완벽하게 했어. 야, 히든엔딩 있다고? 응.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모래시계 안으로 들어가던데? 모래시계 안으로 들어가? 아, 여러분들 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모래시계 안으로 들어가면 히든엔딩이 있다고 하는데. 그냥 모래시계 안으로 들어가면 텁텁하지 않을까? 헛소리 하지 마. 히든엔딩을 찾으러 한번 가볼게요. 오, 신기하다. 뭐야 이거? 뭐야,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아, 다시 시작하는 거라기보단 여기 맞아? 어, 나와봐. 저, 나 타고 갈래, 타고 갈래. 얘들아 비켜봐. 얘들아 비켜봐. 그렇지. 얘들아 안돼. 야, 저기 어디 가신 거예요? 뭐해 시키는? 우리 히든엔딩 보려고. 히든엔딩을 보도록 할게요. 아, 어? 애교 부린 거야? 잠깐만, 나 깨줄게. 이건데 어떻게 올라가냐? 내 손. 모래시계 안으로 들어가? 예린아, 어떤 모래시계 안으로 들어갔니? 야, 어떤 모래시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오빠, 그 되게 큰 거요. 아, 되게 큰 거야? 네. 우리 중간에 그 끝내기 전에 있던 곳이에요. 아, 그 모래 떨어지는 곳? 어, 나 못 가는데 그러면. 어디야? 너 여기 아니지 않아? 어, 맞아? 우리 어? 어? 나 지금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어. 아니, 나 아까 간 길에 생각을 못해. 엄마, 엄마, 깜짝이야. 어? 어, 차라리 이게 이득일 수 있겠다. 어, 좋아, 좋아. 아, 그래, 여기. 근데 여기 위에 왔어, 오빠. 저 모래시계야? 저거 같아. 아니, 확실해? 어떤 모래시계 안으로 들어가던데? 하, 우리 그 아까 모래시계 되게 많았던 데 있잖아. 아니야, 거기 아니야. 아, 거기 아니야? 어. 아, 그럼 여긴가 보다. 근데 여기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 그니까 우리 위에서 떨어졌잖아, 오빠. 어. 드로퍼에서. 어. 그 중에 길이 있더라고. 아, 그 위에 길이 있었어? 어, 이거 주황지 뽀마. 아, 히든엔딩 보러 갑시다. 형, 그럼 깻먹히는 형 혼자 가봐. 그 제작자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어? 이건가? 야, 여긴가? 아니지? 예린아. 응? 여기가 그 모래시계 있는데? 여기도 모래시계 많아. 봐봐. 여기 우리 처음에 여기로 내려온 거야. 저 미로 통과하고. 어? 이건가? 아닌데? 이거 아니야? 모래시계 두 개잖아. 어디가 길이지? 야, 길이 있었다고? 어? 원래 여기였던 것 같은데? 아닌가?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미로잖아. 근데 미로 지났어? 아니면은 그 한 봐봐. 그 공략 같은 걸 보면 미로를 지났어? 아니면은 미로 지나기 전이었어? 드롭하기 전이었어? Wait a minute. 내가 볼 땐 저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저 이게 히든 엔딩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은 지금 예린이가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조만간 네, 기다려볼게요. 어? 여기다! 야, 예린아 이거 봐! 이거 봐, 여기 저 밑에 저거! 요 저거 아니야, 저거 길 저거?
저거! 어, 저거 맞아? 그래, 저거야. 저 위로 어떻게 내려가지, 근데? 기다려봐. 야, 여기서 내려가서 거꾸로 가는구나. 일로와. 아, 여기 밑으로 가는 히든엔딩 길이 있네요. 잘가, 오빠. 어? 뭐 다쳐? 어. 나와 닮은 사람이 서있던 자리에는 그 사람은 없고 측만이 떨어져 있다. 낡아버린 책 미완성본. 뭐야? 지금도 다른 시간대에 나는 계속해서 이곳으로 오고 있다. 그를 막지 못하면 이 타임루프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영원히 숨겨진 엔딩 타임루프. 아, 계속 그 메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이게 반복이 된다는 것 같아요. 아, 극혐. 이곳에 들어온 사람은 계속되는 타임루프에 걸리게 된다. 공장 바깥에서 또 다른 내가 계속해서 생성되며 나는 내가 이곳으로 오기 전에 했던 일을 반복하면서 마지막엔 나와 똑같이 이곳으로 오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또 다른 내가 진짜 나를 보게 되었을 때 나는 사라지며 또 다른 내가 나 자신이 되는 것이다. 이 현상이 지금 몇백 번이나 반복된 것인지 나도 모르며 당신도 이 책을 읽고 있다면 자신이 몇백 번의 타임루프를 거쳤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불행하게도 타임루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이 타임루프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영원히. 오, 야, 대박. 예린님, 문 좀 열어주세요. 밖에선 여는 게 없어. 넌 없어? 그냥 평생 거기서 살아야 해. 자, 여러분 깼으니까. 오, 야, 신기하다. 오, 이 뭐 또 히든 아! 잔인한 년. 어, 살았네. 이야, 신기하네. 이야, 근데 난 저거 되게 잘 만들었다 생각해. 뭐 저거 맵? 저 성. 성. 저 시계성? 응. 야, 근데 야, 이거 플레이 시간은 짧지만 플레이 시간에 비해 되게 공들이신 것 같아요, 이거 만드신 분이. 아, 성 완전 고급스러워. 와, 대박이야, 이거 만든 거 봐. 이거 봐, 건축 봐요, 여러분. 야, 나도 이런 맵 하나 만들고 싶다. 못 만들어. 나이스. 책 줄게. 고마워.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네, 우리 끝이 났습니다. 자, 우리 깐부님 안녕하세요. 네. 예, 우리 깐부님. 네. 네,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재밌어요. 짧고 되게 임팩트 강했죠? 예. 아, 이런 거 좋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예린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린님. 예예.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오늘은 오빠가 캐리한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제가 그래도 오늘 좀 잘 맞췄죠? 예예. 자, 다음은 우리 철판님 안녕하세요. 반갑다. 예. 아, 철판님. 예. 아, 수고하셨고요. 그다음 탈골님 안녕하세요. 예예. 아, 오늘 함께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아주 그냥 좋았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 탈골님 극혐입니다. 예. 네. 아, 일단은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 시간의 공장이라는 우리 바이골렘님이 만드신 맵을 플레이해봤습니다. 네, 탈출 맵 어떻게 짰네요. 자, 녹화를 자르도록 할게요. 녹화를 종료합니다.